하다가 우리 턱걸이 대결 한번 해보기로 했거든요. 오늘 훈련도 하셨고 뭐 턱걸이를 제가 좀 잘하니까 우리 또 특별히 또 이렇게 밴드를 좀 두툼한 걸 드릴 거고요. 저는 우리 가은 선수를 업고 한번 우리 얼마나 더 많이 하는지 유쌤이 손가락이 좀 다친 지 오래가 돼서 아무튼 한번 대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예.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너무 많이 하는데? 여덟, 다섯 개밖에 못한다.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아, 이거 안 되는 거 파울 아니야? 이거 와서 파울 불러도 돼야지. 가만히 괜찮잖아. 몇 개 했어요 지금? 14개. 자, 오늘 티셔츠 스피드 앤 파워라고 아시나요 혹시? 뒤에 딱 보면 더럽게 힘센 놈. 제가 10년 전에 받은 티셔츠인데 힘센 사람만 받는 티셔츠거든요. 오늘 또 이 가은 선수를 위해서 또 더럽게 힘센 놈 보여줘야겠구만. 자, 또 여기 한번 Thank you.
선수 운동을 좀 가지고 또 아는 지인이어서 좀 얘기를 나누고 왔었는데 저희가 이제 좋은 시간 가져오지 않겠느냐 이제 권하였고 평창공사 우리 강한 선수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레슬링이라는 경기가 네, 관심과 사랑이 굉장히 필요한 스포츠예요. 굉장히 신나고 에너지 넘치고요.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도 우리 레슬링과 우리 강한 선수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운동신경 가지고 파이팅! 파이팅!